쪽으로 내주는데요, 커팅. 자, 이번에는 역습 상황을 예성여중이 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슈팅 들어갑니다. 윤희경 선수가 호쾌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강경여중이 간만에 좋은 타락박을 통해서 앞으로 나서려 했을 때 오히려 예성여중이 그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 염가은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고요. 다이렉트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번 대회 예성여중의 첫 번째 득점 윤희경 선수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염가은과 윤희경의 아름다운 조합이 나왔고요. 강경여중이 곧바로 반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살려내고자 하는 윤다나. 왼쪽 자 공간이 있습니다. 박스 안 정확하게 슛을 하진 못했고요. 왼발 아 지금은 찍었습니다. 혼전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에서 강경여중의 투지가 페널티킥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이나 선수의 엄청난 집중력이 결국은 페널티킥 강경여중의 동점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혼전 상황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슈팅, 여러 차례의 굴절.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아하, 걸려 넘어졌군요. 그리고 동점 기회를 맡고 있는 강경여중.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강경여중의 캡틴 김민주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스코어는 1대1. 원점입니다. 왼쪽 상단을 노리면서 방향을 알아도 막을 수가 없는 각도였습니다. 김민주 선수의 깔끔한 페널티킥. 기쁨 골키퍼도 방향은 알았지만 코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이제 넘겨줍니다. 김홍주 치고 달립니다. 가운데 쪽 내줍니다. 아하!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뺏어냈고요. 기회 있습니다. 오른발! 골! 전반 끝난 이후 후반 시작과 함께 최서윤 선수가 득점포를 터뜨립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고 있는 예성여중. 김홍주 선수의 공격 시도였고요. 여기서는 연결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김홍주의 이 집념 잘 뺏어냈고 잘 내줬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최서윤 선수의 득점 이제 2대1로 예성여중이 앞서 나갑니다. 역시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성. 반대편 좋은 타락박 가운데 쪽으로 내줍니다. 박가연. 자, 박가연 1대1 상황 왼발! 골! 박가연의 추가골! 후반 초반에 예성여중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에 박가연 선수의 원맨 쇼가 있었습니다. 좋은 타락박이 나오면서 공간이 많았거든요. 침투 패스, 페이크 동작, 왼발 슛까지 살짝 띄우면서 김시현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코스로 흘렀습니다. 아, 바운드 애매하게 됐죠. 기회예요. 세컨드 볼 다시 한번 중거리! 오! 흘렀고 세컨볼 들어갑니다. 침착하게 마무리한 김홍주. 예성여중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 하나의 득점, 하나의 어시스트 김홍주 선수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아, 이 중거리 슛이 정말 예리했고요.
어렵게 키퍼가 막았지만 세컨드 볼 김홍주 선수가 가져오면서 완벽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이 득점으로 예성여중은 여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밀었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피지컬까지 왼발 크로스. 오히려 압박을 통해서 강경여중의 기회 직접 찼습니다. 자, 세컨볼 들어갑니다. 강경여중 역시 따라갑니다. 예성여중의 네 번째 골과 비슷한 득점이 강경여중에서도 나왔고요. 네, 14번 선수로 자 보이고 있는데요. 아, 지금 최다현 선수였군요. 정혜원 선수의 중거리 기쁨 키퍼가 쳐냈지만 그 위치에는 최다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추격을 포기하지 않는 강경여중, 이제 스코어는 4대2가 됐습니다.